Thank you.
밴드 맨인블루스 여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맨인블루스, 맨인블랙 생각하면 좀 기억하시고 안가 엄청 높아. 맨인블루스라는 밴드도 매주 토요일마다 럭스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곡은요, 레디오헤드라는 밴드 아시나요? 그건 아닐까요? 가장 대표적인 곡이 뭐죠? 패시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눈, 코, 입, 말, 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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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저희 밴드는 맨인블루스라는 밴드이고요.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날 럭스에서 공연하니까 여러분들 자주 저희 만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블루스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즉흥 연주예요. 즉흥 연주라서 저희가 악보 없이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호응으로 같은 곡이라도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많은 호응 부탁드리면서 다음 곡은 그 이무진이라는 가수가 싱어게인에 나와서 다시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블루스곡 골목길이라는 곡.
자, 오늘 이 럭스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그 기념일이라서 오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축하를 같이 해주면서 신나는 분위기로 바꿔보려고 해요. 자, 일단 손영민님 어디 계실까요? 손영민님. 자, 오늘 생일이시랍니다. 다 같이 박수. 네. 축하합니다. 네. 박수. 네. 그리고 정용훈님. 정용훈님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시네요. 오늘 또 10월 첫 주에 군대를 간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규본님 어디 계신가요? 이규본님? 이규인데요. 아, 네. 오늘 생일이시랍니다. 박수. 네. 그리고, 자. 이희선 정경호님. 어디 계시죠? 아, 네. 오늘 200일이시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자, 다 같이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신나는 빵빠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즐길 준비 됐나요? Okay, let's go!
자, 이어서 저희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쉬우시면 또 뭐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하시면 또 더 하실 수 있지만 아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마지막 곡. 자, 마지막 곡은 저희 노래예요. 저희 그 색소포니스트가 작사 작곡한 저희 맨인블루스의 노래입니다. 저희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희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거. 그리고 여기 메뉴판 보시면 맨인블루스 칵테일도 있어요. 아시나요? 네, 메뉴판에 보시면 저희 맨인블루스 칵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노래 할 때 제일 신나게 즐겨주시는 분한테 저희 칵테일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자, 잘 이거는 해주시고 저를 이제 뭐를 도와주셔야 되냐면 저를 제가 많은 영팔로리 블루스 하면 여러분들이 맛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을 잠깐 해볼게요. 네, 하시죠. 맛있으면 크게 하시면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이 계속 맛있으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역할로리 블루스 역할로리 블루스 맛있으면 역할로리 블루스 맛있으면 역할로리 블루스 맛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진짜 크게 맛있으면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오케이, okay, let's go! 신나게 가봅시다.
나타났다가 말했자 애타마로 찾아온다. 여기요 진짜 많이 했는데 커피 나라네요.
데킬라 두 잔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맨인블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